M-Wave Meet and Greet.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네, 저기 준비된 질문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네. 멤버들이 답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보조 MC 산들 씨, 네. 자 골라주시죠. 네, 보조 알겠습니다. 네, 보조 예. MC입니다. 아, 아 어떤 게 좋아하세요? 숫자를 좀 좋아하는 숫자를 말씀해 보실래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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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자 뭐, 밑으로. 아 거기서 뽑아주세요. 여기서 아, 뽑아드리겠습니다. 다 일곱. 6번이에요. 6번이에요. 6번이잖아요.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다 일곱은 아... 뭐예요? 죄송합니다. 창호가 있었네요. 1, 제가 2, 3, 4, 5, 7.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 일곱이다. 아. 다 일곱이에요, 그게? 우와, 대박. 난 뭐라고 했어? 네, 3, 4, 5, 7 이러셨어요.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신우 씨, 아, 뮤직뱅크에서 핫바지를 아, 핫바지를 핫바지. 입으셨던데 소감이 아, 어떠신지. 핫바지. 아. 네네네. 야, 이거 핫팬츠 말씀하시는 핫팬츠 핫바지 핫팬츠 네. 짧은 바지 바지라고 짧은 반바지 숏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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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누구 어떠냐고 소감을 한마디 바지 그 입고 계신 거 맞죠? 예쁜 거 같은데 바지 예 바지가 더 있었는데 네네네 좀 잘라냈어요 제가 아 일부러 더 다리 학습미를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 너무 시원했고 네네 핫한 바지긴 하지만 그쵸. 보시는 분들께서 시원하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춤출 때 너무 이게 뭐랄까 약간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아, 편했던 것 같아요. 아, 네. 편해 보였어요. 그 편안함을 위해서 그 바지를 아, 잘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럼 다음을 한번 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럼 두 번째 줄에서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라디오에서 매니저분이 곱창 먹으러 가자 할 때 제일 관두고 싶다 하셨는데 그 후로 곱창 드셨는지 아쉽게도 못 먹었죠 아 맞아요 네. 근데 예. 곧 갈 예정입니다 아 그 형이랑 합의를 봤죠? 그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먹기로 한 달에 한 번 그 형이랑 먹고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먹고 네, 저 우리끼리 아. 또 여러 번 먹고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죠 그렇죠 곱창. 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주세요. 숫자를 빨리 말씀하세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니, 숫자를... 아, 네. 15번. 15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열다섯. 자, 팬들에게... 팬들에게 들은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각자? 어떤... 네, 빠르게 각자로 뭐, 일단... 산들 씨부터. 아, 저는 항상... 뭐지? 뭐야? 하. 아, 우린 항상 여기 있어였나요? 예, 약간 아, 그런 뉘앙스의 얘기였는데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저 같은 기억이 나요. 힘이 돼줄게. 힘이 되어줄게. 네 그런.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다른 촬영을 하면서 해외팬 분께서 네.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남습니다. Forever with you. Yes, sir. 네. 저는 집에 조심히가. 오, 네. 조심히 가요. 항상 이제 퇴근할 때 집에 조심히 가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네. 조심히 가잖아요. 네. 팬분들이 조심해가지고 팬분들이 더 조심히 가요. 왜냐면 네. 저희는 그냥 차 타고 가지만 지하철 타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밤길도 위험하고 하니까. 네. 그 이런 거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한 번씩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오빠 얼굴에 김 묻었어요. 아~ 잘생김. 아~ 이런 말들을 예. 농담식으로 해주시는데 그 들으면 기분이 진심 아니에요? 좋으신가요? 아, 팬분들은 진심이에요. 진심이시겠죠. 네. 근데 네.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재밌는데 네. 앞으로는 더 재밌는 걸 연구해서 재밌는 걸 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질문 또 넘어가고요.